예, 사주를 보면은 금전이나 뭘 물어봤지만 본인은 조금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거에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어요. 힘들다. 어렵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좀 잘못 가면은 좀 힘들어지고 또 사람 남자를 잘못 만나면 박복해지고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꾸준하게 내 길말로만 가면은 괜찮은데 여기서 조금만 샛길로 빠지면 내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 그리고 본인이 뭐냐면 멘탈이 좀 약한 편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로만 가면은 괜찮은데 여기서 한번 뚝 떨어지면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내 기복을 잘 조절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게 분명하고. 근데 남자 복이 없어. 남자 만나봐요. 아, 진짜요? 만나고 싶은데. 남자친구 없어, 지금? 없어, 오래됐어요. 야, 그것도 남자 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남자 복이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자주 만날 수 있는 거. 근데 그중에 뭐 만나야 뭐 좋은 놈도 고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없는데 만나는 놈 중에서 좋은 놈 골라 할순 없잖아. 그죠? 그래서 좀 남자 복이 없어요. 남자를 만 이렇게 보면. 그리고 뭐또 딱히 만난다고 해도 본인은 집착이 강해요. 남자한테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고. 맞아요. 그럼 어떤 남자가 버텨? 네? 어떤 남자가 버티겠어? 그쵸, 힘들죠. 나이 어린 사람 만나도 힘들고. 또 같은 나이, 이게 뭐, 한 살, 두 살, 뭐, 여기까지는 만나도 힘들어. 차라리 나보다 한 다섯 살, 여섯 살, 이렇게 좀더 위로, 뭐, 이렇게 간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좋은 길로 데리고 갈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리고 그래야, 본인이 그 사람한테 집착을 하든 뭐라도, 그리고 성질머리 좀 바꾸고. 본인 성질 때문에 또안 돼. 왜 이래? 그러니까요. 미치겠어. 대화를 나누자는데 왜 소리를 지르냐? 맞아요. 그런 걸 바꿔야지. 내가 나를 안 바꾸면서, 응? 잘 살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면 되겠어? 행복하다가도, 뭐좀 잘못된 거, 서운한 거, 뭐 기분 나쁜 거 있는데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고, 야! 끝내, 안 봐, 안 봐. 맞아요. 그럼 되겠어? 안 되죠. 바꿔, 그러니까. 네. 인생도 바꾸고, 성격을 좀 바꾸고. 그리고,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 조금, 한 번쯤은 내가, 세번 정도 고른 다음에 선택을 하더라도,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려고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정해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정확한 거라고 또 내가 잠깐만요 그래놓고 생각을 좀 해봐서 아 이게 맞을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해야 되고 그리고 남자친구 생겨도 마찬가지야 싸우기 전에 좀 생각을 하고 싸워 그냥 드립다 그냥 싸우려고 그러니까는 아니 전쟁 나가는 사람이 전술을 짜고 아 적군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대처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싸우니까는 맨날 말못 막히면 소리 지르고 끝나잖아. 맞아요. 그리고, 남자라고, 참, 너도 성주행. 그러니까 내가 그한 말이 뭔지 아냐? 이 남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만나서 술 먹고 뭐 하다 보면은 그날로 그냥, 바로 그냥, 저까지 가고.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좀 그래서 아, 이 사람하고 내가 잠자기 전이라도 아 오늘은 말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한번 보자. 이렇게 몇 번을 넘겨야지. 아 그렇잖아. 그쵸. 아니 처음 만나가지고 모텔까지 쭉 가면은 뭔 재미야? 남자도 재미없어. 맞아요. 그러다 보면 한 두세 번 만나다 보면 연락 없고.
그러면 안 만나잖아. 맞아요. 그런 거를 좀 바꾸라고, 이제 좀 간을 보게끔. 그러니까 남자 뭐라 그래? 쉽게 얘기해서 줄듯말 듯. 너가 나 저또더 좋아하는 걸 보여봐. 그래서 아, 이 정도 보였네. 그러면 또 한번 본인은 좀더 한숨을 한번더 숨을 거르고, 다른 걸로는 또뭐 잘하나 보자. 딱 해가지고 뭔가 내가 아, 이 사람은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을 때, 넘어져도 넘어져야지. 술 기운에 넘어지면 안 되지. 그 술도 어지간히 먹는구만. 술 줄여. 손 펴봐. 손꼽 한번 보자. 이쪽이요? 그리고 낙태 조심하고. 반지 여기다 끼지 마. 뭐하러 끼워. 여기다 끼든지, 여기다 끼든지. 커졌어.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 같이 너 신의 기운이 있어서 그렇다 뭐 했다 그래도 아니니까 믿지 말고 아, 저쪽에는. 그래요? 왜 그런 말 들었어?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남자 만나면 그날 바로 가지 말고 세 번은 만나고 모텔 간다. 알았지?